이런 인식과 습관이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고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므로 어릴 적부터 의사를 찾아가 유방검진과 여러 가지 여성 질환 검사를 받아야만 하죠. 청소년 시기부터 의사를 찾아가 건강 문제를 상담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앤다면 이런 습관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등 소녀의 일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맣고 수줍음 많던 소녀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엿한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어른으로서의 첫 관문을 넘어서는 20대. 이 시기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고 근육이며 골격 형성도 최고조에 이르는 여성으로서의 신체적인 아름다움과 건강함이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여성들은 뿌리치기 힘든 커다란 유혹과 대면하게 됩니다. 바로 좀 더 날씬하고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고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겠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와 이런 강렬한 욕구는 현대 여성의 몸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위협받고 있는 여성의 몸을 들여다봅니다. 24살, 대학 졸업반 동정아 씨의 하루는 아침 9시에 시작됩니다. 광고 홍보일도 하고 싶고 아나운서도 하고 싶은 그녀의 하루는 하루 24시간이 짧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오는 신체 변화들에 조금은 낯설고 불안하기도 하던 10대. 하지만 이제 20대의 문턱을 넘어 그녀는 한 여성으로 성숙했습니다. 지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녀에겐 모든 것이 가능할 때입니다. 그녀는 지금 20대, 가장 화려한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화려한 시기에 저도 화려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몸도 그렇고 저의 뭐 앞으로의 장래도 그렇고 그래서 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좀 더 화려해지고 싶고 20대가 약간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일생 주기에 있어 20대는 신체적인 아름다움과 건강함이 가장 빛나는 시기입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여성미가 빛을 발하고 근육이며 골격 형성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평생 건강의 기초가 바로 20대에 형성됩니다. 이 시기 여성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20대 여성 112명을 대상으로 체형과 체질량 지수, 골격근 등을 조사했습니다. 20대 여성들의 평균 체질량 지수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질량 지수의 구체적인 분포를 보면 저체중이 조금 많은 편이지만 70% 이상이 정상 범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중 1명 꼴인 45%. 하지만 실제로는 10%만이 비만이었습니다. 제가 키가 적기 때문에
45kg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거의 모든 여자분들이 거의 45kg 정도 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정상 체중보다 정상에서 약간 마른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옷 입었을 때도 약간 이뻐 보이고. 요즘 치세도 그렇고 다들 좀 정상보다 좀 마른 게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뺐으면 좋겠어요. 설문지 결과는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그런 결과들을 볼 수 있었는데, 많은 그 20대 여성들이 자기 체중이 좀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만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112명 중에서 50명이 됐었어요. 근데 그 50명을 다시 한번 이 체질량 지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불과 22%만 비만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비만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만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대 대다수 여성들이 이 시기 아름다운 몸을 꿈꿉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아름다움입니다. 런던대 보건역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22개국 여성 가운데 한국의 20대 여성들이 체중 감량을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3살의 이지연 씨는 무리한 체중 감량 후유증으로 하루 세 끼 밥 먹는 일이 이만저만 고역이 아닙니다. 엄마의 성화 때문에 할 수 없이 숟가락은 들지만 아무리 먹어도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먹고는 먹는데요. 먹을 때마다 좀 그래요. 불편해요. 얹히기도 많이 얹히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먹으면은 좀 편하게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편하지가 않아요. 성격 좋고 먹성도 좋던 지연 씨의 대학 시절 체중은 62kg 정도. 그런데 취업을 앞두면서 살을 빼야겠다는 고민이 생겼고 그때부터 혹독한 체중 감량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검정고리인 거 진짜 더 말라 보이네. 어떤 날은 그랬잖아. 커피 한 잔으로 버텨가면서 줄이기 시작한 체중이 현재 37.5kg. 아이고, 치마가 아까 어디 갔어? 월경이 멈춘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도 5분 꽂아야 돼. 식이요법도 했었고 먹는 거 양 좀 줄여가면서 6시 이후에 안 먹는 거였고 스트레칭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살을 뺀 게 55kg까지 빼고 그렇게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보고 놀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겠다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한 52kg까지 빼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 가게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결국 심각한 식이장애까지 오게 된 지현 씨는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되고 올해 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지나치게 말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먹는 일에는 거부감을 보이는 지현 씨. 네. 지현 씨는 그러한 증상을 개선해보기 위해 식이장애 클리닉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아, 밥 먹을 때가 좀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없어져야지 제 병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나아지 기미가 안 보여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체중에 그 무리한 변화가 오게 되면 그 뇌, 간뇌라는 부위가 있는데 뭐 체중, 또 식사, 감정, 수면 이런 거를 조절하는 기관인데 그 무리한 다이어트가 간뇌 기능에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간과하게 되면 그 물론 신체적으로는 아주 가볍게는 위장관계 이상부터 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추위를 쉽게 타지만 좀 더 심각해지면 골다공증이라던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 그래서 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건강 황금기에 있는 20대 여성으로서 지현 씨의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몸 상태를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인의 두께보다 좀 많이 가늘으셔서 이게 기계로 측정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지나치게 말라 체지방이 너무 적을 경우 여성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지방이 유지돼